안녕하세요. 꽃대신다 이화정입니다. 이번엔 세 번째 또노 아이디어 사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목소리가 아이디어의 치열해요. 승자랍니다. 이름은 사연은요. 저는 어릴 때부터 부모복도 인복도 없이 커왔어요. 저는 나름대로 열심히 산다고 살았는데 제가 게을렀던 건지 노력을 안 했던 건지 17살 때부터 집을 나와서 아직 전 보호시설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상태예요. 살아오면서 제 기억에는 행복한 적이 한 번도 없어요. 누군가에게 한 번도 제대로 사랑해 본 적도 없고, 지금도 여전히 기댈 사람 한 명 없이, 친구도 없이 힘들게 살아가고 있어요. 저에게 수호신은 있는 건지, 왜 제가 지금까지 행복하지 못한 건지, 저는 어떻게 살아가야 앞으로의 일이 잘 풀릴지 너무 궁금해요. 그저 남들처럼 평범하게 살고 싶은데, 남들은 힘듦의 무게가 5kg라고 느껴질 때, 저는 30kg를 이고 있는 기분이에요. 그 마음 안다, 선생님. 제가 이름을 개명을 했는데, 개명하기 전 이름은 사는 게 너무 힘들어서 2017년도에 이름을 개명을 했는데 그래도 삶이 전혀 나아지지가 않아요. 제가 애초에 태어나지도 말아야 했을 사람인 걸 알고 아무한테도 사랑받지 못하고 미움만 받는데 이런데 제가 왜 태어났나 싶고 왜 살아가야 되나 싶고요. 큰일 났다 얘. 요즘에 살아가고 싶은 의지조차도 사라지는 기분이에요. 저는 정말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 걸까요? 그래, 안녕. 선생님이 참 사연을 들어보니까 가슴이 좀 뭉클하다. 그래, 남들보다 환경적으로 좀 좋지 않은 너의 젊은 어린 시절이 트라우마가 되는 것 같고, 그게 또 사람은 누구나 살면서 그런 자신감이 없으면, 남이 다 갖고 있는데 나만 없으면 위축거리죠. 그거는만 있는 게 아니라 모든 사람이 다 가지고 있을 거라고 봐. 근데 환경적으로 네가 좋지 않는 어릴 때부터 시절에서 조금 지냈던 그 가슴 아픈 사연, 또 그게 어떻게 보면 이제 어른들의 잘못의 업이 너한테 주어진 건데, 저는 매번 이렇게 행복하지 못합니다. 고독합니다. 저는 불행합니다. 저는 안 됩니다. 이런 생각은 버렸으면 좋겠고, 혼자 해결을 해야 되는 부분이야. 부모가 좋은 환경에 좋은 부모 있는 것도 잠시 잠깐이라고 생각하고 생각의 기준치를 좀 바꿔야 될 것 같아. 그렇지 않으면 네가 사는 날은 너무 숨 막히고, 콧구멍이 두 개니까 숨쉬고는 살지만 너한테 너무 가슴에 벅차. 일은 죽으라고 해야 될 것 같아. 죽으라고 일을 해야 되는데 그 어떤 일을 해야 되냐. 서비스업 기술적으로 가야 되고, 지금 모든 거를 지금 당장에 어떤 거를 하나를 뭐 다 모든 거를 하려고 하지 말고 하나씩 하나씩 헤쳐나가고, 네가 조금 독한 그런 너만의 해결을 악착스럽게 해결을 해가면은 선생님 봤을 때는 20대보다는 30대가 좋을 것 같고, 10대는 너무 우울했고,
그리고 10대에 내가 갖지 못하고 보지 말아야 될 그런 환경적인 그런 게 짐이었고, 아까 지금 5kg에서 너는 30kg의 짐이 갖고 있다. 이런 선생님 말에 너무 뭉클했어. 응? 항상 돌덩어리가 앉은 그런 가슴을 얻고 네가 사회를 헤쳐나간다는 건 아무도 없는 이 하늘 아래서 한다라는 건 조금 선생님이 가슴 아프지만, 이 다음에 돈을 많이 벌면 조상을 한번 풀어줘라. 굿줌 한번 하자, 굿줌. 그래갖고 조상을 천도를 좀 해서 했으면 좋겠고, 지금은 네가 조금 기반을 잡아야 될 거 아니니? 그러니까 열심히 해서 선생님이 조금 활동적이고 사람들과 약간의 뭐랄까 좀 의기소침은 아닌데 좀 사람들과 이렇게 어울리는 거를 잘 못할 거라고 봐. 선생님 지금 뜨는 영이거든. 사람들과 유대관계가 관계 개선이 조금 현명하지 못할 때가 조금 있고, 화를 내지 말아야 될 때 화를 낸다든가, 아니면 네가 치고 나가야 될 때 자신감이 없어서 소심해진다든가, 이런 성격이 조금 들어있는 걸로 보이거든. 너 목소리에 잠재의식이 들려 보여, 선생님이. 그러니까 좀 밝게 하고 기술력으로 배워놓으면 3년 안에는 선생님이 봤을 때 자리를 잡을 것 같아. 그러고 나서부터 네가 조금 순발적으로 네가 조금씩 한 걸음 한 걸음 나가면 30대에 가서는 선생님이 조금 좋아질 것 같고, 결혼은 조금 늦게 했으면 좋겠어. 이렇게 너같이 좀 의지력이 있는데 뭔가가 나 자신을 봤을 때 내가 초라해 보이고 나한테 비관적인 사람들은 사람한테 기대려는 게 많아. 근데 천성에 네가 인복이 100% 없다고 볼 수는 없지만 네가 사람한테 의지할 수 있는 거는 지금은 조금 약해. 근데 네가 조금 만들어내면 너한테 어떤 좋은 사람들의 인연법이라는 게 있죠. 부부도 우리가 결혼을 하면 부모 자식도 인연법이 없으면 일찌감치 헤어지고 엄마 밑에서 나왔지만 우리가 헤어짐이 있지 않니? 그러니까 그 인연법이 좀 뒤늦게 들어온다 생각을 했으면 좋겠고, 네가 30대에서부터는 조금 밝은 너의 미래가 있을 것 같고, 또 30 후반에서 40줄에 네가 좋은 사람한테 인연줄이 들어올 것 같으니까 또 결혼할 때는 꼭 궁합을 보시고요. 선생님이 이 영상을 보면 울지 말고 마음에 이렇게 하나씩 좌절하지 말고 끈기가 없다 생각하지 말고 노력을 해보고 안 되면 12번이고 10대 번이고 오뚜기처럼 쓰러져도 천만만 쓰러져도 붙들고 일어나. 누가 너 인생을 대신 살아주는 사람은 하나도 없으니까 네가 네 스스로 개척을 해야 돼. 개척을 해야 되는 거는 네가 더 현명해야 되고 차분해져야 되고 더 인내를 조금 가져야 되고, 비관적으로 더 원망만 하면 지난 세월에 네가 살아왔던 게 누가 대신해 줄 수는 없는 거니까 누가 다시 너한테 그런 거에 대해서 네가 비관적으로 산다고 해서 너를 동정해 주지 않아요. 그러니까 좀 냉정해졌으면 좋겠고 침울한 생각 버렸으면 좋겠어. 알았지? 이럴 때는 제일 좋은 게 남들한테 지적질에 화내지 말고 지적질을 좀 받아들이면서 계속 내가 그거에 대해서 반복된 생활을 조금 노력을 해가면 너한테 좋은 날이 오지 않을까. 힘내자.